저는 세컨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입니다. 요즘 메타버스의 세계, 그리고 NFT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IT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장 쉽게, 가장 간결하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뭔지 한마디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메타버스는 한마디로 가상세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부터 있었던 용어를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이슈도 있고, VR과 AR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전기차도 있고, 가상현실에 복잡한 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걸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되지? 메타버스다. 메타버스라는 정의를 그대로 보게 되면 너무 넓은 거죠. 너무 넓지만 모든 걸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없던 얘기가 아니고 이제까지 있던 것을 다 총집합해서 정의를 한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맞아요. 그럼 이 메타버스가 유독 주목받게 된 세 가지 이유를 책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아주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시대를 맞아갖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집에 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예요 지금. 왜냐면 나만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친구도 집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집에 있어. 집에 있는 동안에 만나야 돼.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줌을 통해서 만나거나, 딴 사람 어떻게 살고 있지? SNS를 더 많이 하기 시작하고, 쇼핑을 하고 싶은데 쿠팡으로 주문하기 시작하고, 혼자 밥 먹는 거 외로워하니까 유튜브 보면서 얼굴도 밥 먹기 시작하고. 아, 이건 뭘 뜻하느냐? 무경계다. 현실 세계랑 가상의 세계의 경계가 예전보다 더 무뎌진 상태가 됐어요. 두 번째 이슈는 주식시장 때문에 그래요. 2020년부터 시작해서 정말 유례없는 호황의 시대가 됐는데, 주식시장은 항상 새로운 테마를 필요로 해요. 새로운 테마를 필요로 하는데, 다음에 거리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트렌드를 반영하는 게 지금의 호재이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메타버스란 이름으로 묶으니까 괜찮은 게 있고, 여기다 불을 지른 이슈가 뭐였냐면은 3월 달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었던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임. 굉장히 젊은 친구들, 초등학생들이 하는 게임인데 이게 왜 인기야? 인기가 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 게임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는데 무려 44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야, 이건 뭔가 있구나. 인정받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다. 아니, 그러면 국내에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회사들이 뭐가 있을까? 어떤 회사들이 여기에 주목할 만하지? 이 붐을 한번 일으키게 된 게 그래도 주식시장 테마가 있었다. 자, 세 번째는 테마는 항상 꺼지게 마련이에요. 메타버스의 붐이 아무리 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학습된 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 VR이랑 AR이 그렇게 뜬다라고 가정했었는데, VR이 재밌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주변을 보게 되면 좀 신기한 사람들, 재밌게 하는 사람들만 재밌는 거지 일반인들은 저게 뭔데, 비싸고 안 하게 되고. 그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데 여기 불씨에다가 불을 분 게 뭐냐? NFT. 자, 그럼 NFT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NFT라는 게 이슈가 되기 시작했는데, 디지털로 그림을 그렸는데 누군가가 이걸로 70억을 벌었대, 700억을 벌었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근데 보다 보니까 대체불가 토큰이래요. 이게 소유권이 한 명밖에 없대. 사람들의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NFT를 다시 얘기하게 되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 단 하나밖에 없는데 이 소유권은 너한테 있다. 이걸 인정해 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누군가가 그림을 그리거나 누군가가 디지털 작품을 만든 게 내가 만드는 딴 사람들이 자꾸 쓰고 있는데, 그게 내게 소유가 맞는지 다른 사람이 소유가 맞는지를 증명을 못해줬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낙인을 찍어서 증명을 해주겠대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겠구나,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서 메타버스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까지 되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정부기관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개인들도 새롭게 보는 시장으로 자리를 잡아요. 개회사인 그라운드 X에서 만든 플랫폼, 그게 이제 크립토 스페이스라는 게 등장을 한 거고, 거기 우리가 JPG 파일을 올리거나 음악 파일을 올리거나 짧은 영상 파일, 짤 같은 걸 올리게 되면은 그걸 감싸줘서 걔네 생태계인 블록체인으로 감싸주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NFT화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작. 그러니까 누구나 제작을 할 수 있다. 그럼 제작하고 난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팔아야죠. 팔아야지. 팔려면은 이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 사.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곳에 올려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거를 거래해주는 거래소. 그 제작과 거래는 다른 겁니다. 아... 근데 어떤 거래소는 내가 올리면은 제작에서 거래까지 같이 해주는 거고, 보통 이렇게 해줘요.
근데 이제 클라이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걸 제작까지 해주고 딴 데랑 유통시켜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지금 저변을 열고 있는 상황이에요. 윤 들었던 내용 중에 정말 마음에 들었던 얘기는 원래 그쪽은 생각을 안 해봤었었는데 초등학생들이 봐도 이해가 쉬운 거예요. 중학생들이 봐도 재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그런 것들을 들으니까 아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사실 메타버스라는 이 세계를 우리가 봤었을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이게 이제. 저게 돈이 될까? 의구심이 들잖아. 그렇다면 그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고 행동을 하고 게임을 해봤거나 커뮤니티를 이루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이거를 엄마 아빠가 사서 아이랑 같이 읽고 얘기를 해보면 그렇죠. 이해 못하는 부모님 세대와 현재 그걸 하고 있는 아이들의 그 관점을 나누는 게 오히려 더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세상을 살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은 볼만한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거 부모님 필독서네요. 자녀와 함께 읽어야 하는 부모님들의 네. 필독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부모님들의 기초지식. 아, 이 정도의 세상이었었어? 이게 돈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거는 저도 기동세대니까 기동세대는 이해할 수 없는 시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장에서 우리가 뭔가를 판매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이미 디지털 원주민이 그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 아이들한테 자꾸 물어봐야 되죠.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로블록스 요즘 어때? 물어보기도 하고 제페토라면서도 이거 돈이 될까? 답 듣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 사고 싶어라고 얘기하면 사줄 수도 있는 거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사는 거 문제는 없으니까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이라든지 내가 있는 영역에서 아 이렇게 하면 돈이 좀 될 수 있겠구나 이거는 가치가 있겠구나 아니야 우리 고객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 라고 하는 정리는 이제 본인들이 인사이트가 다 있으시니까 그걸 보고 내릴 수 있겠죠. 일단 경험을 해보자. 메타버스라는 게 약간 환상이랑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제페토라든지 사이월드에 여기만 목매달게 되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고 근데 좀 큰 범주에서 있는 플랫폼인 거고 플랫폼을 봤었을 때 누가 승자가 될지는 모르겠고 근데 가상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들은 들어갈 수 있으니 그럼 책에서도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고자 원하는 거는 레디플레이어 1에 나왔었던 것처럼 가상의 고글을 쓰고 나서 가상의 세계에서 모두가 만날 수 있는 삶 이거는 진짜 가상이니까 먼 미래 이 앞단까지 오게 되는 것들은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우리가 글래스를 썼을 때에도 뭐 AR 글래스 같은 것들을 쓰면서 원하게 되면 여기 두 번 쳐가지고 내 사무실 들어가는 거니까 잠깐 대화 나누고 이건 가능해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린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아직 그런 디바이스가 안 나왔으니까 지금 굉장히 과도기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조금 좋은 방향을 가고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 연결된 삶이 지금 됐으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중에 예전부터 우리는 게임을 경험을 했었었고 그래서 게임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좀 나이 든 사람들이 자꾸 남의 얘기다, 내 얘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나는 경험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경험해보고 그리고 나서 좋네 안 좋네 맞네 그렇죠. 안 맞네 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입문서로서도 괜찮을까요? 그런 걸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라니까 이제 게임 이쪽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냥 지금 메타버스예요. 왜냐면 카카오톡을 하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은 나의 아이디가 들어가 있잖아. 난 여기에 있고 우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내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의 말을 걸고 있어 계속. 그치 내 앞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가상세계에 있구나. 있어. 그러면 이 책 제목이 잘못됐네요 쌤.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가 아니고 메타버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네요. 이미 와 있는 미래라는 제목도 고민을 했어요. 이미 와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부터의 기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미 시작된 걸 보는 게 맞고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거 현실이랑 가상의 경계가 그래도 희미해지는 게 지금 맞는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책을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네요.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 세계에 있는데 남의 일이고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이게 왜 현재인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입문서? 그리고 그걸 경험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끝.